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10% 하락,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1.66% 하락. 자, 양대 시장 전부 다 기관 외국인 양매도, 양쪽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도 5,119계약으로 매도가 컸고요. 자, 아침에 오늘은 스팟 시황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지돼야 된다. 강하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좋다 그랬는데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틀 동안 3%, 3%, 6% 가까이 빠지더니 전일은 또 3% 가량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또 주더니 바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아침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전일처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쌍끌이 매도가 오히려 나오다 보니까 양대시장 다 힘없이 처졌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 미국 다우존스 선물 보게 되면 플러스 0.11%,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26% 상승 중인 것을 감안해 보면, 자, 미국은 그냥 현재 별 변동성이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분봉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를 좀 뛰어 넘어가야 된다고 닥터 K가 아침에 추세선도 껐죠. 이렇게 껐는데, 자, 그냥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저점을 전일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가졌었는데 오늘 다이렉트로 코스피 시장 깨버렸고, 여기가 지지권이긴 하나 이제 이렇게 또 강하게 밀려버리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조금 낮긴 하나 뭐 크게 나을 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가 아침에 체크리스트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좋은 쪽으로 맞아떨어진 게 없어요. 자, 선물 매도했죠. 외국인 계속 매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현물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전일 빼고 매도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좀 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코스피보다 좀 나은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 걱정이 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매도, 1400억대 매도. 자, 코스닥도 지속 매도 한 500억대 정도. 그래서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 그죠? 현물 선물 다 팔고요. 지지성 깨지려고 하고 있고요. 자, 지속적으로 반등 시도 못 나오고 밀리는 모습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좀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큰 전강판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오늘 IT 군들 닥터K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네 종목 중에 아침에는 다 괜찮았었는데 LG전자가 역시 최근에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LG전자 낙폭 좀 있고요. 나머지는 막 그만하게 붙들어 놓은 상태고, 반도체 안 좋고요. 코스닥 IT 별로고요. 조선 안 좋고요.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 건설, 철강, 지주회사, 기계, 화학, 자동차, 부품, 증권, 뭐 어느 하나 괜찮은 게 없네요. 그죠? 유통, 내수, 바이오 하루 반짝 올라가더니 또 빠지고 있고요.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조금 낙폭이 있었는데 여기 지지권이다. 46,700원 정도, 여기 적어도 여기 전저점 라인 깨면 좀 곤란하다. 반등시도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등시도 나오다 쑥 밀려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외국계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속 매도입니다. 그것이 좀
삼성전자 상승으로 가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이 삼성전자가 15%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시장이 깨지고 외국인이 매도세 놓으면 뭘 팔았겠습니까? 네, 박진우님 반갑습니다. 박진우님은 채팅방 회원으로 제가 초대하려고 하는데 좋으시면 참여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저 방법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빠지면 삼성전자 자 같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는 닥터케이는 시장을 좋게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져버려서 더 이상 뭐 최근에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20일의 저항 그리고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박스권 9만원에서 82,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86,000원만 안 깨면 더 좋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위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에 상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조금씩 관심 있게 들어온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유지 중입니다. 자, LG전자 그에 비하면 먼저 빠지고 있다 했습니다. 뭐 LG전자 좋으니까 사자 한적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자, 추세 깨진 거 닥터케이는 안 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락 추세 가고 있는 거안 건드린다고요. 여기에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어떤 거 하라 했습니까? 그러면 같은 종목이라도 같은 우량주라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우상향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그죠? 자, 이럴 때 사서 자, 쭉쭉 사고팔고 하다가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 기다렸다가 여기 하락 추세잖아 이렇게 그죠? 기다렸다가 올라타는 여기 인근에서 다시 사서 왔다 갔다 사고팔고 하다가 자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접근 안한 겁니다.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접근. 이렇게 한 종목에서도 접근해야 될때안 해야 될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 삼성전기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접근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올라타는 지점, 이렇게 올라타는 지점.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 꼭대기이기 때문에 대략 봐도 89,000원에서 자, 29,000원이니까 4만원 정도의 상승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추세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4만원 더하게 되면 자, 149,000원. 자, 158,000원. 슈팅입니다. 여기 이제 흔들림 조금 강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면 안 된다. 좋은 종목인데 지금 우리 최근에 같이 방송 많이 참여하는 분 계시잖아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자, 고점에서 자꾸 이렇게 매수 많이 하는 분 계셨습니다. 분명히 방송 같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애정이 있으니까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자꾸 이런 데 사면 안 된다. 고점. 이해되시죠? 이평선하고 이격이 크지 않습니까? 5일도 붕대가 있고 20일도 붕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주가가. 이격이 있으면 이렇게 좁히려 든단 말이죠. 그러면 닥터케이는 20일 인근에서 사자고 하니까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려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5G 주파수 관련해서 뭐 통신주들이 조금 바닥권을 탈피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제 바닥은 좀 탈피한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안 밀리죠. 자, 저는 LG U+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LG U+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옮깁니다. SK텔레콤 돈 나쁘진 않은데 LG U+가 모양이 더 좋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U+ 좀더 낫습니다. 그에 비하면 KT는 별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종목도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낙폭 큰 종목도 많습니다. 자, 전일 방송에서 말씀 간단하게 드렸는데 자, 지금 바이오주도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 빠졌다, 그 다음날 들어올렸다, 또 빠지고. 이게 지금 너무, 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로 바이오주 지금, 고스닥 종목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스닥 종목들, 접근하실 때 조심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닥터 K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당하니 비중 적당히 가져가시고요. 추세 깨지는 종목들이나 고점 부위에서 본인들 수익률 잘 챙기기 위해서 닥터 K가 팁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 2, 3, 4. 자, 그것만이라도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편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자,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신다면 반드시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밑에다가 봤다는 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닥터K가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순위에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꼭좀 해주십시오. 자, 화살표 딱 있잖아요, 넘기는 거. 그래 주시면 닥터K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